들어간 거. 예, 들어갔습니다. 광고 나갈 때도 화면이 변하지 않으니까. 네.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뜨거운 이슈죠. 이슈죠. 진짜 뜨거운 이슈. 두 가지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는 골치 아픈데. 네. 하나는 아파트값. 또 하나는 계란값. 네. 둘 중 하나는 잡아보자. 그래. 그래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특명을 내렸다는. 예. 계란값. 그게 사실 계란 한 판에 6,000원 하는 거랑 8,000원 하는 거랑 그 생활비에서 얼마나 차이 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부담이죠. 그리고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계란은 또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거의. 그리고 6,000원 하다가 8,000원 하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뭐 한 1~2,000원 그냥 섣대히 쓰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뭐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만지작 하다가 계란 내려놔. 돌아오면서 되게 슬퍼요. 아, 그럼요. 아니, 나도 열심히 사는데. 그렇죠. 뭐 계란도 못 먹고 있냐. 아,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제가 예전에 계란에 대한 약간 알러지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계란을 몇 년간 못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먹을 게 없어요. 계란을 빼면은 먹을 음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열심히 그걸 극복했다니까. 억지로 먹어가면서. 아, 그 정도로 계란이 중요한 진짜 아이템입니다.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계란은 그냥 집에서 닭 두세 마리씩 기르는 분들이 계란을 만들면 이 계란이 어디 누가 다 모아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계란도 당연히 공장식으로 기업형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고 그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세양의 노준기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섭외와 초청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뭐 계란 가격 많이 올라서 요즘은 좋으신 겁니까? 아니면 안 좋으신 겁니까?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해도 되십니다. 어차피 뭐 계란 가격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예. 그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서 네. 생산되는 닭 계란이 한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가격이 한 50원, 70원, 그러니까 원가의 밑으로 3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네.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AI 사회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예. 적정 사육수수라는 게 있거든요, 닭에는. 네. 그게 한 5,400에서 한 5,500만 수. 네. 이 숫자는 한 그 닭이 알을 낳는 6개월 이상이 되는 닭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지금 한 15% 정도가 빠져 있어요. 적정한 닭 수에. 예, 적정한 사육 수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네. 12월부터 2월까지 살처분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계란 가격이 계란이 부족하니까 이제 계란이 그렇고. 부족하니까 예. 계란 가격이 오른 거죠. 올랐는데 저는 농가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유통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데 네. 농가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너무 쌌어요. 너무 생산 농가에 비해서. 예, 예. 근데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적정 가격보다는 네. 지금 조금 오르긴 올랐죠, 솔직하게 네, 얘기하면. 네. 적정 가격은 얼마 정도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우리 39 기준으로 예, 한판 서민들이 먹는 39 기준으로 예. 한 6,000원대에서 5,000원 후반대가 아닌가. 5,500원, 6,000원 정도가 예. 소매 가격이 그렇게 네, 형성되면 그렇죠, 소매 가격이. 예. 그러면 예. 대충 아이당 원가를 한 150원 정도는 봐줘야 되거든요. 네. 예. 예. 너무 낮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예를 좀 전에 30부가 150원 쳐줘야 된다면 한 4,500원인데 그렇죠. 납품가나 4,500원 정도 그럼 농가에서 4,500원의 정도는 납품할 수 있어야 농가도 그렇죠. 계산 나온다. 농가도 살고 유통도 사는 건데 지금은 계란은 뭐 외국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그 자급자족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족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네. 아, 평소에는 계란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예,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예. 문화인데 이게 부족하니까 계란 가격이 오르는 거다. 그리고 산란계 살처분을 좀 많이 해서 오르는 거다. 네. 뭐 그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에는 뭐 데이터상에 뭐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예. 그런 건데 빠른 시일 내 12월 정도 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안정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병아리를 농가에다가 이렇게
입식을 해서 키우거든요. 네. 키우면 산란계 닭은 병아리에서 알 낳는 닭이 될 때까지 네. 6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6개월. 아, 예. 병아리를 가져와서 키워서 그렇죠. 키워가지고 이제, 네. 이제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네. 알을 낳으려고 그러면 6개월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달부터 뭐 4월까지 AI 때문에 병아리 입식을 잘 못했어요. 근데 5월부터 지금 계속 병아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2월 되면은 좀 적정 사육 수수를 유지하면서 계란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살처분하고 난 다음에 사라진 어미 닭이 네. 한 요 정도 한 만 1년 정도 되면 다시 그렇죠. 태어나서 알 낳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변수들이 많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집에서 편하게 그치. 먹을 수 있는 게 계란이다 보니까 네. 그래 집에서 밥 먹으면 네.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예. 맨날 계란 후라이 만 먹고 네. 기본적으로 기침도 귀찮아서 네. 못해. 안 들어가는 게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계란을 네. 통상 애들은 한 판 보관하고 있다가 예. 지금 두 판, 세 판씩 가지고 있는 게 뭐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을 쉽게 좋은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 네. 다필 늘었다. 예, 계란 소비도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수입은 지금도 이제 요즘 수입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산 계란도 수입하고 하고 예. 또 그 태국산 달걀도 수입한다고 하던데 수입은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좀 모자라니까 좀 지금 급하게 수입을 좀 많이 하자. 많이가 네. 잘 안 되나요? 그게 수입을 하려면 수입하려 그러면요. 네. 많이 수입을 못 하죠. 외국도 왜요?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기 나라에 먹는 소비자들 위해서 닭을 키우는 거지 네. 수출하려고 키웠던 게 아닙니다. 예. 아 그렇겠네. 평소에는 어차피 예. 우리가 수입 안 해오니까 예. 그러니까 달걀은 다 대부분의 나라들도 자급자족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특히 희한하네. 그 농장을 할 수 없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렇게 일부 그 나라에서는 네. 양계장이 없죠. 예. 그런 나라들은 일본이나 저희 같은 회사들이 또 수출을 해요. 아. 어디가 양계장이 없어서 싱가포르나 홍콩은 양계장이 없습니다. 아, 도시 국가니까. 예, 그래 도시 국가고. 아. 네, 네, 네. 네. 그런 데는 뭐 땅덩어리가. 뭐 그럼 요즘은 거기는 수출 안 하겠네요 우리가? 지금 못 하죠. 저희 국내에서 팔 것도 부족하니까. 예. 계란 가격은 우리 국제 가격이 우리나라가 그 달러 환산하고 하면 비슷한 편입니까? 아니면 싼 편입니까? 비쌉니까? 그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외국 나가도 일본 가도 계란 보면 소비자 가격이 19 기준으로 한 3,000원대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열 알에 3,000원. 예, 그게 소비자가 비싼 거 아닌가요? 예, 비싸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열 알에는 3,000원쯤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하고 있죠. 좀 비싸게 받는 뭐 고급 계란이라든지 뭐 다른 첨가제 넣어서 고급화 시킨 뭐 계란들은 뭐 4,000원도 넘는 게 있고, 네. 뭐 사육 방식에 따라서 유정란 아시죠? 예. 유정란이나 유기농 계란들은 월등히 더 비쌉니다. 아, 예, 그렇긴 하죠, 그거야. 예. 그래서 이 계란이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그 계란을 먹는 양이 전 세계 1위는 아니에요. 제일 많이 먹는 데는 선진국들이 많이 먹거든요. 1인당 먹는 계란이. 예, 제가 뭐 대략 계산해봐도 한 330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1년에? 예, 야, 예. 그럼 거의 매일 먹는 거네. 예, 매일 먹는다고 보시면 거의, 돼요. 혹시 닭은 하루에 알을 몇 개 낳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한 뭐 25시간. 25시간에 한 개를 놓거든요. 아, 예. 하루에 한 개를 예, 하루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 중에서도 뭐 바로 뭐 더 빨리 낳는 애도 있고 적게 낳는 애도 있지만 평균 25시간.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천만 수다. 네. 알을 낳는 닭이 그럼 하루에 뭐 전체 산란율이 한 90% 정도 보거든요. 네. 아, 못 낳는 날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4,500만 알이잖아요. 네. 그렇죠. 4,500만 알 곱하기 30을 하면 12억 개잖아요. 예. 12억 개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1억 4,400 개잖아요. 네. 144억 개잖아요. 네. 그걸 곱하기 150을 하면 한 2조 시장이 되는 거죠. 아, 계란 시장은 예. 2조 시장. 대충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알을 낳는 암탉 숫자랑 예. 우리나라 인구랑 비슷하다. 얼추 비슷해. 예, 아, 하루에 하나씩 낳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 하루에 하나씩 낳는다고 했잖아요. 25시간에 네. 하나니까. 네. 근데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평균 비슷하구나. 1년에 한 그러니까 300 몇십 개 정도 먹는 거예요, 우리도. 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을 꼭 깨먹는 건 아니지만 아. 계란 들어가는 무슨 케이크도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할 테니까. 맞아요. 결국은 그 우리는
각자 각자 암탉 한 마리를 그냥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집에 기르는 건 아니지만 굳이 1대1로 연결하면 어 저건 내다. 그 정도면 대충 시장하고 그 수요자 낳는 거 내가 먹는 이런 예, 예. 구조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계란이 많이 먹는 나라는 500개 이상도 먹는 데가 있어요. 1년에? 예. 네. 계란을 많이 먹는 나라가 있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한 15% 이상은 더 많이 먹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많이 먹습니까? 예, 선진국도 계란을 많이 먹어요. 그럼 왜 그래요? 선진국들이 왜 계란을 많이 먹어요? 그 왜 그럴까? 계란이 약간 다이어트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네, 네. 계란만 먹어도 사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디저트 문화가 잘돼 있잖아요. 네. 계란에 뭐 소스 원료도 되고 빵에 원료도 되고 그렇죠. 많은 부분에 원료로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예. 계란을 가공한 다른 요리나 뭐 식품들 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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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추리 아이도 많이 시장이 또 커지고 있고 아. 네. 예.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저희 채팅창에서는 MK님이 왜 이렇게 계란 얘기 길게 하냐. 오늘 계란 얘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계란 얘기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네. 30만 원짜리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저거 고맙습니다. 혹시 실수하신 거면 저희 따로 저희가 저 정도 금액은 저희가 돌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3만 원 이것도 실수했다고 네, 하시는 분이 네,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낙전불입이고요. 저렇게 큰 돈은 저희가 따로 연락 주시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세공과금 떼고 저희도 구글에 수수료 내거든요. 그건 떼고 저희가 환불은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계속 계란, 닭 이런 얘기 할 거니까 나는 알레르기 있다 그런 거 들으면 그런 분들은 오늘은 그냥 나가셔도 괜찮겠어요. 더 배고파지실 수는 있겠네요. 예. 아,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계란 관련해서 예. 아니 그 요즘 수입산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계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계란 달걀과 요즘은 이제 막 수입도 많이 들어온다니까 네. 미국산 태국산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달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훨씬 좋아요? 국내산 달걀이 훨씬 좋다. 달걀은 이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 바로 나온 계란이 제일 신선하고 좋아요. 아 그거요, 예, 그렇죠. 예. 경쟁력의 차이는 저희 나라 그 사육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력의 차이는 네. 크게 솔직하게는 없습니다. 단지 외국의 우리나라 양계도 네.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리고 대규모화되고 그리고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고 이렇게 구분 짓기는 어렵고요. 얼마나 농가에서 잘 키우냐의 차이겠죠. 빨리 소비자한테 오느냐. 예, 그게 제일 좋은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딱 성분 분석을 해보면 네. 아 여기는 건강한 닭이 낳은 영양 많고 신선한 계란이네. 똑같은 나왔더라도 이건 아우 얘는 좀 엄마 닭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닭의 그 주령수에 따라서 예. 알의 신선도나 이런 게 틀릴 수 있는데 네. 계란은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크게 영양가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네. 그 예. 작은 방목을 하거나 유기농으로 키우시는 분들 네. 뭐 동물복지 계란들은 추가로 그 사료에다가 영양 성분을 더 첨가를 해서 네. 먹여서 더 좋게 키우는 건 있겠지만은 네. 그게 무슨 우리 영양제처럼 계란 하나에 뭐 특별하게 않다. 큰 차이가 그런, 있다 이런 것보다는 아니고. 얼마나 좋은 계란을 신선한 계란을 먹느냐의 차이겠죠. 빨리 이렇게 산란한 지 얼마 안 된 계란 먹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예, 제일 좋죠. 그래서 바로 나온 계란이 제일 그 노른자가 또 탱탱하긴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니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계란의 유통은 냉장 유통을 안 하고 네. 다 상온 유통을 한다 그렇게 그렇죠.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냉장 유통으로 지금 냉장차로 많이 농가에서 이게 지피까지 들어오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냉장 시스템이 유통을 하고 있고요. 네. 일부 뭐 이렇게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예. 거의 그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뭐 할인점이나 마트 예. 이런 데는 다 냉장 시스템을 갖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10도 이하로 해가지고 네. 유통기한을 곤장 소비자 유통기한 45일 찍고 이렇게 유통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나라마다 계란값이 비슷하면 네. 우리가 이번 요즘에 수입해 오잖아요. 네.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미국산 계란도 미국에서 팔면
우리나라 가격이랑 비슷할 텐데. 네네 그렇죠. 배나 비행기 타고 오죠. 지금 요즘 비행기 타고 온다고 비행기 타고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면 네. 운송료 그 가격이, 더하면 가격이 우리나라에 돼요, 오면 비싼 계란이 되는데 네. 비싼 계란이 날라오면 우리나라 계란값을 그 친구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국가에서 수입하는 계란은 네. 가격을 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이나 이렇게 외식 업체들, 기타 업체들의 계란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당연히 항공으로 들어오면 항공료 내야 되죠. 그렇죠. 네. 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잡는 것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게 크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지금 계란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은 예. 네. 저는 솔직하게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격을 잡는 부분보다는 계란을 정말 필요로 하는데 또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도 약간은 잡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부분이 계란에 좀 체감이 비싸다는 느낌을 예. 받기 예. 때문에 예. 국가에서는 이렇게 좀 더 공급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죠. 저는 잡힐 것 같긴 한데 물량이 많이 들어.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미국도 미국은 잡을 뭐... 가격이냐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있어요. 그걸 왜 잡냐? 네. 농가에서도 아니 그렇죠. 그거는 닭이 뭐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작아진 건데 네. 가격을 높이 받아야 우리도 생활비가 똑같이 들어오지. 그렇죠. 예.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잡아버리면. 이거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사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것도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 지금 AI가 발생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쭉 약간의 여유는 있죠. 계란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하는 거다. 외국도 AI 그 조류독감이 걸리죠. 네. 그러면 수입 못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번에 좀 그 많은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계란이 좀 오래 끌었죠. 예. 예전에는 한 3, 4개월이면 계란이 정상가가 됐거든요. 네. 소비도 줄면서.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이 코로나가 변수죠.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국내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란 소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 코로나 피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많죠. 저희는 정말 많다고 봐요. 원래는 그 여름이 계란 가격이 제일 낮을 때거든요. 예. 계란을 원래요? 안 먹어요. 다 여행 가거나 다 했는데 지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 여름은 비수기예요. 예, 학교 급식도 없어지고. 예. 잠깐. 그러면 닭은 있는데 네. 계란이 비수기면. 네. 야, 너 비수기인 거 알지? 어. 오늘부터는 이틀에 하나씩 만나는 거야 우리 여름엔? 그 못 알아듣잖아요. 무조건 낫죠. 그럼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나오는 대로 다 유통이 팔리니까? 가능하죠. 부족하니까? 지금, 예, 지금 평소에는 가공으로도 많이 하죠. 액란이라 그래가지고 네. 액상으로 해서 베이커리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그게 또 계란이 남으면 네. 이 시세라는 게 있어요. 양계 시세가 있는데 네. 시세가 계속 떨어지죠. 예, 계란 가격이 그렇죠. 많이 안정화되겠죠. 계란은 모자르면 오르고, 예. 뭐 냉동 저장 이런 건 안 됩니까? 아, 냉동 액란도 있습니다. 냉동 액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 냉동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이니까, 네. 냉동 제품들 다 유통기한 1년이잖아요. 예. 그런 냉동에 보관해놓고 또 거기 필요한 원료로도 납품을 합니다. 아, 액란이라고 해서 다 까서? 예, 그렇죠. 기계로 다 까죠. 다 까서 이렇게 그냥 내용물만 쫙 이렇게 해놓은 네. 게 있나봐요. 예,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업소용. 업소용보다는 그런 가공용 예, 업소에서 가공하잖아요. 예, 그거를 녹여가지고 네. 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뭐 소세지에 원료로 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것 있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니 어쨌든 그래도 지금 수입사는 제가 자꾸 수입사를 여쭤보는데 수입사는 자꾸 들어온다. 지금 국내는 계란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입산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수입산 들어오는데 미국산은 비행기 타고 들어오니까 비싸. 네. 태국산은 배 타고 들어오니까 오래 걸려. 그럼 사람들 안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계란이 그럼 계란 좀 가격을 잡을 수가 있을까? 대체 상품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제철 과일이 있고 그렇죠. 제철 뭐 이렇게 나물이 있잖아요. 네. 대체할 게 있어요. 수박 계란은 비싸지만 계란은 대체할 게 별로 없어요. 계란을 안 먹으면은 슬퍼요. 슬프죠. 슬퍼 진짜. 아, 그냥 슬퍼. 네, 비싸도 계란 후라이는 꼭 삼겹살 먹는다 이거 안 돼. 안 돼. 네. 그 계란을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많이 네. 슬퍼. 아, 슬프죠. 꼭 계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디 올려야 다 계란이 들어가요. 특히 뭐 계란 후라이 했는데 하는 사람씩 안 돌아가고 내 건 없으면. 아 진짜 슬프죠. 그거 진짜 슬퍼요. 아, 이건 뭔가 이건 도의적으로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계란 가격이 지금 비싸도 먹는 거는 저는 아 되게 독특한 식품인가 계란 그러고 보니까 네, 항상 냉장고 있어야 되는 상품이죠. 금방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네. 되게 정치적인 식품이네 이게 계란은 사람을 슬프게 하네. 소비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계란 가격은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유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여러분 평소에 그 계란과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채팅창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아까 그 30만 원은 네, 그 실수였다고. 정프로가 저 내일 추, 그 출산이에요. 정프로가 출산이 아니라 그 사모님께서 네, 네. 그래서 출산 축하금으로 받는 거라고 2%가 아,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괜히 환불해 드린다고. 그 초란이라고 있습니다. 초란. 네, 네. 그러니까 닭이 엄마 첫 번째 낳은 알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예, 그렇죠. 예. 뭐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영양가가 높은가 뭐 궁금합니다. 초란은 그 닭이 그 18주의 초산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닭이 알을 놓는 알인데 네. 한 2주 동안 이게 낳는 알이에요. 근데 초란이라고 비싸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2주 동안 놓다 보니까는 네. 특별하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알이 작아요. 알이 작고 일반 계란의 한 절반 정도 계란이거든요. 근데 아. 영양적으로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차이는 없다. 단지 초란이라는 느낌 자체 때문에 네. 그 계란을 먹는 거고 아, 이게 점점 커집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점점 커지죠. 아. 예. 그리고 보면 쌍란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산란을 처음 하다 보면은 이 노른자가 두 개가 형성이 돼요. 네. 뭐 이런 계란들도 산란 초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 초란이라 해서 쌍란도 있고 이렇게 작은 계란도 있는데 그런 계란들은 항시 일정하게 낳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시중에 또 비싸게 뭐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농가나 혹은 계란 회사에서 네. 시중에 내보낼 때는 초란이라고 해서 더 비싸게 내보내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뭐야. 근데 아니, 왜?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작아 그리고 작아요. 작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작은 게 작으면 뭐, 양도 얼마 안 되죠. 아니, 양이 작아도 제가 들은 상식으로는 예. 껍질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작은 계란이 껍질이 단단한 게 유통도 잘 되고 신선함이 오래 간다. 그래서 사실 더울 때는 작은 알을 사야 된다. 네. 제가 들은 얘긴데 예. 맞습니까? 이상한 얘기예요? 이 작은 잔알이라 그러는데 잔알이라 그러는데. 네. 이 작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잘 난각이 두꺼워요. 껍질이 예, 껍질이 예. 두껍다 보니까 잘 깨지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물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보관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한 70%의 계란이 네. 대란 특란입니다. 큰 대란 특란에도 좀 작아요. 15 캡슐이나 19 캡슐에 네. 있는 계란들이 대란 특란이에요. 이게 전체 그 주령수 동안에 한 70% 이상 나와요. 70% 네. 제일 큰 게 왕란이고 왕란이 예. 큰 거고 예, 계란 특란이면 좀 작은 거고 예. 그래서 소란하고 왕란은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이 뭐 10%밖에 안 10%도 안 돼요. 소란은 초란 같이 좀 예. 작은 거. 예, 그렇죠. 왕란은 아. 그럼 뒤로 갈수록 왕란이 예, 큰 거. 큰 거. 아. 예. 할머니 닭이 될수록 크게 낳는 예, 겁니까? 예. 좀 나이를 먹을수록 왕란의 그 크기가 좀 많아지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계란을 이렇게 선별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기계에서 이제 그 개분도 제거해야 되고 난각의 그 이물질도 제거하면서 네. 자동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규격에 맞는 게 특대란이에요. 그러니까 소란이나 왕란은 일부 그 이제 식당이나 또 일부 상인들을 통해서 네. 그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식당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 왕란. 예, 유통 과정에 있는 그런 마트나 이런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왕란도 없고 소란도 없고 예, 아. 많이 없죠. 소란은 사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작은데? 있죠. 예, 아. 있습니다. 작게 필요한 거 이렇게 딱 쬐끄맣게 싸요? 싸 그분들에게 줄 때는 좀 싸게 줍니까? 왜 비싸게? 예, 저희들은 이제 뭐 유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잔알이라 그러는 남는 네, 알을 네, 잔알이라 네, 그러는데 네. 그런 계란들은 좀 일부 저기 소매점에 팔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리죠. 저희는 이제 이게 기계 작업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선별기라 그러거든요. 네. 이 선별기가 소란을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 예, 이거는 뭐 전문 용어인데 그냥 남는 그러니까, 남는 계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기계로 걸러지지가 않고 네, 네. 남는 계란 아,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작은 계란들이 뭔가 기계적인 포장과 검사의 프로세스로 들어가면 예, 저희한테 들어오게 자꾸 하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삐삐삐 어. 자꾸 나오니까 빠지는 거군요. 애초부터 그냥 빼서 빠지는 예. 거군요. 어.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들이 그런 외식 업체나 아니면은 뭐 장조림 업체 네. 아니면은 뭐 굽는 회사들 이런 데다가 저희가 주는 주죠. 아. 그, 예. 포장 계란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아. 장조림 계란 좀 작아도 되니까. 네. 아, 그런 아. 식으로. 예. 그래서 싸게 가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를 작다 작으니까. 예. 네. 오늘 저희가 계란을 갖고 가서 한번 보여드릴래도 뭐 네. 방송이니까 보일 수는 없겠네요. 네, 네. 계란은 저희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크기별로 가져왔죠. 아, 노림표 소라시도? 네, 네. 아, 그래요? 네. 볼까요? 많이 우리 차이가 그럼? 많이 나요. 네, 이게. 네, 네. 어, 좀 그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아. 계란, 아. 계란, 아, 크기별로. 크기별로. 근데 작은 계란들이, 네. 어, 잘 깨지질 않다 보니까. 네. 네. 계란 다 아실 텐데. 그 작은 계란, 큰 계란 상상하시면 네. 되긴 돼요. 아, 아. 네. 아. 그렇군요. 그, 껍질 하얀 계란과 껍질 노란 계란 있잖아요. 네네. 요즘 미국에서 들어오는 계란은 껍질 하얀 계란이거든요. 그 왜 하얘졌어요? 그거 저 어릴 때는 하얀 계란도 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하얀 계란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건 어, 왜 색깔이 다른 겁니까? 어, 이거는 그 맛의 차이는 솔직히 많이 없고요. 네. 이게 품종의 차이입니다, 품종. 우리가 보면 시중에 파는 청란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약간 파랗게 나오는 계란. 네. 예. 청란이라는 제품도 있고 하얀 계란이 있고 갈색란이 있는데 네.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갈색란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요? 육안상으로 봐도 좀 더 고소해 보이잖아요. 아. 예. 아. 근데 백색이라는 게 많이 우리나라에도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4%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 그 미국 계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백색란이 상당히 선호도가 좋았죠.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 먹어보면 예. 어, 예, 약간의 차이가 노른자가 조금 더 커요. 네. 백색란이? 예. 이게 오. 품종의 차이다 아, 보니까 아 그래요? 어, 노른자가 더 이게 또 약간 더 크다 보니까 더 고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그리고 어떤 이렇게 첨가제나 이렇게 좀 천연 첨가제나 이런 거 넣어서 노른색 노른자를 좀 진하게 해가지고 아. 좀 먹음직스럽게 나오거든요. 아, 그 풀어가지고 요리할 때는 아. 노른자 섞이니까 네네. 흰자 노른자 비율에서 네. 노른자가 많다 하얀 네. 계란이 네. 계란의 맛에 가장 좌우하는 게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거든요. 노른자가 더 크기 때문에 고소함을 더 느끼고 네. 또 미국에서는 백색란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어, 뭐 그 나라의 뭐 특성도 있겠지만 네. 또 그런 유색인종 그런 차이도 있겠죠. 뭐 백색 아. 백인이니까 백색 아, 백색을 좋아하는 예 백색을 좋아한다. 백색을 좋아하는 어. 그냥 색계란이 것도 있고 we eat 예. white egg 아. because we are white.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백색 종자가 아. 또 외국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가공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는 뭐 스크램블이라든지 네네. 그런 계란으로 해 먹는 요리가 아. 액상란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자 그 가공 시장이 크다 보니까 백색 계란이 가공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근데 왜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데 노른자 어, 예전에 크고. 있다가 없어진 이유는 어. 소비자들이 덜 찾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천천히 아, 없어진 거예요. 다들 그 그러니까 노란 것부터 집어가니까 네. 그냥 예 그래서 아. 한 4-5년 전부터 백색 그 들어와서 백색을 키우면서 백색란이 좋다는 게 이렇게 어, 농가에서도 이게 사료를 적게 먹고 관리하기 좋으니까 네. 백색을 키우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통회사에서도 백색란이 소비자들이 계속 찾으니 찾으니까 계속 개군수를 늘리고 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같은 계란이면 백색이 조금 더 비싸게 유통됩니까? 어, 그죠? 가격 차이는 비슷한데 아, 예. 선호도가 예. 이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관리가요? 예, 그냥 갈색은 우리가 선별을 하면은 이물질이 묻어도 잘 예. 표가 안 나는데 예. 그치, 그치. 백색은 어. 깨끗하게 아, 관리돼요.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 아, 그래서 아, 예. 아, 네.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어떻게 보여드려? 이 책을 잠깐 예. 치워주시고 거기다 넣어볼까요? 요거를 아, 짜르르 한번 넣어봅시다. 엄지자가 놔주세요. 이거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아, 이거 지금 가져오신 계란인데 예. 한번 보시면 예,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제일 작은 건가 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꺼내 들어봐 주세요. 예, 보시면은 뭐 요게 예. 아, 요게 예. 제일 이게 소란이에요. 이게 예, 예. 이게 이건 굉장히 작고 거기 테이블에 놔 주시면 그럴까요? 예. 요거는 이게 진짜 작은 소란. 거고 제일 큰 거랑 비교해 볼까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네. 진짜 차이가 많이 나죠. 진짜 차이 많이 나요. 예. 이게 왕란입니까? 이게 왕란? 예, 예. 아. 이게 중간에 있는 이게 특난 뭐 이런 건가 예, 보네. 예. 이게 야, 그런데 이게 같은 닭에서 네. 나오는데 나이 들수록 큰 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나이 들수록 큰 알이 더 비중이 늘어나죠. 아, 네. 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는 그 뭐 특난은 낳는 거 뭐 대란 낳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낳는데 네. 비중이 왕란으로 더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나이 들면 엄마 닭도 뭐 좀 많이 먹는 모양이네요, 사료를. 그렇죠. 아, 나이 들수록. 예. 네. 그래서 산란율도 좀 떨어지고 알을 낳는 숫자도 줄기 때문에 그렇지 큰 거 만들려니까 예. 자주는 못 낳죠. 그렇죠.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대표님께서 아. 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예. 그건 이해해 줘야지. 아니 그 계란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왜 저도 예전에 마트에 가서 이런 거 봤는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요. 계란 저렇게 생긴지 처음 알았다고.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그런 비싼 계란들 있잖아요. 네. 뭐 비타민을 뭐 먹인 예. 계란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초 먹인 뭐 방목한 계란 네네. 뭐 유기농 계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뭐 비타민 뭐 하면 뭐 DHC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실제로 그게 저는 그게 진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대표이사님에게 그런 걸 질문하면 이거는 그 이제 대표이사님 개인과 네. 회사의 조직원으로서의 대표이사님의 그 자아가 서로 네. 안에서 충돌합니다. 아, 충돌해요. 아니요 얘기 드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대표이사님은 집에서는 무슨 계란 드세요? 저는 저도 그 일반 계란 하고 있지만 네. 시중에서 그냥 등급만 다 먹긴 하거든요. 등급 받은 계란. 예. 그게 뭐예요? 일상물 뭐 1+ 등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등급을 찍어준 계란이 있어요. 네. 예. 그거를 뭐 일부 사 먹고 있고 예. 필요하면 왕란도 사 먹고 뭐 그냥 저는 계란이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거나 다 먹는데. 그럼 제일 싼 거 사요? 한 판당 제일 싼 거? 아니면 등급란이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사 먹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닭도 네. 그렇고 등급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계란은 등급이 있는 걸 잘 모르세요, 소비자들이. 그렇지. 네. 예. 네. 그 1+가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있어요, 계란. 있어요, 있어요. 예. 저도 봤어요. 그래서 네. 많은 브랜드란들이 지금 1등급 난을 찍고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계란을 하나하나 깨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령 수와 그리고 전체적인 그 샘플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평균이 좋은 계란들을 유통하는 게 등급란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저는 많이 사 먹고 있고. 몇 등급으로요? 1등급. 1등급. 아, 1등급. 네. 1등급이 제일 좋고. 몇 네. 등급까지 1+ 등급이 있어요. 1+ 등급도 있죠. 2등급, 3등급은 그다음이고 4등급, 네. 5등급. 근데 시중에 유통하는 계란들은 거의 1등급 이상으로 유통하고 아니, 있고요. 저도 궁금한 게 그럼 1등급하고 1+ 등급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아, 예, 그냥 난각 색이라든지 계란의 신선도라든지 네. 뭐 이게 파각률 같은 거 깨진 거 이런 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중에 유통하려 그러면 이게 좀 난각이 두꺼워야 돼요. 깨지면 이게 바로 그렇죠. 계란이 곪아버리거나 소비자 클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난각이 튼튼한 계란들이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등급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굳이 1+를 비싸게 할 건 없다. 예. 목초, 유기농, 뭐 방목 그런 뭐 거는 그런 그냥 목초 먹인 계란, 뭐 먹인 네, 계란들 네, 많잖아요. 네, 네. 그게 원가의 차이도 있긴 있습니다. 원래 네. 우리가 먹는 거에 닭이 먹는 거에 원가의 많은 비중 한 70% 이상이 사료 가격입니다. 네. 예. 사료 가격 차인데 거기에다가 뭐 목초를 먹였거나 뭐 녹차 가루를 먹였다거나 네, 네. 이런 게 당연히 원가의 차이는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차이보다는 한 어느 정도의 가격의 차이는 조금 뭐 좀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쌀밥 먹는 사람하고 네. 더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원가 차이 있듯이. 그러니까 녹차와 목초는 네. 얼마나 먹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조금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난 목초 먹인 계란이라고 하길래 얘는 태어나자마자 목초만 먹고 자란 계란인지 아니면 그냥 목초 생일날 한 숟가락 넌 오늘 목초 좀 먹어봐라 이렇게
어, 그 각 농장마다 틀리고요. 네. 그 사료에다가 배합을 해서 들어가기 네. 때문에 네. 그게 뭐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 못 하고요. 일부 네. 좀 들어가겠죠. 아, 네. 사료에서 자작 섞어서 네. 닭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목초 네. 먹고 자란 닭이 네. 아니라 네. 목초도 먹은 닭이네요. 아, 저 요즘 네. 그, 그런 목초만 것도... 먹고는 살 수가 없겠죠. 네. 그 동물 복지가 요즘 되게 중요하게 얘기되잖아요. 네. 동물 복지 그런 게 진짜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 팔 때도 동물 복지 계란 이래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하던데. 네네. 동물 복지라는 뭐 인증도 받고 그런 게 있나요? 아 어,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 지금 유럽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있고, 예. 그냥 동물 보호 단체에서도 그 이게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집단 사육을 하잖아요, 양계장에. 네. 예, 예. 이제 동물 복지 계란 같은 경우에는 평사라 그러거든요. 바닥에서 키워요. 바닥에서 키워서 동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습니다. 아파트처럼 돼 있는데 아니고. 네, 그거는 아. 그 케이지 계란이고 네, 네. 네. 동물 복지가 평사 바닥에다가 쫙 키우는 TV에서 아. 가끔 나오잖아요. 네. 수탉에다가 암탉 그 한 뭐 1대 뭐 15에서 아. 13 정도 이렇게 아. 비율로 해가 유정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키운다는 컨셉. 그러니까 수탉 한 마리당 암탉 15 예. 마리예요? 예예 예. 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데 그 수탉이 그 정도로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수탉은 얼마나 삽니까? 수탉 닭의 그 수명 수명. 예. 솔직히 닭의 수명은 뭐 잘 키우면 15년도 키웁니다. 네. 네. 예. 근데 키운... 보통 우리가 삼계탕으로 먹는 닭은 한 달도 안 자란다. 그렇죠. 아. 그건 육계 닭이고요. 아, 그건 네. 육계닭. 예. 육계 닭이고. 예. 산란계 닭은 어느 정도 알을 넣는 게 그 평균이 떨어지면은 도태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세탁을 바꿔야 되고 아. 이게 원가의 부담이 사료 가격이기 때문에 네. 나는 밥을 정확하게 줬는데 알을 하루에 한 개씩 낳아야 되는데 이틀에 한 개씩 낳으면은 이틀 아. 동안 먹는 거잖아요. 원가가 그렇죠.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도태를 좀 시키죠. 네, 그래서 그 닭은 네, 가공용으로 아. 또 가는 거고. 그럼 암탉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도태 단계에 들어갑니까? 농가별로 좀 틀립니다. 네. 통상 한 70주가 넘어가게 되면 네. 닭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 판단해서 농가에서 도태를 시키고 6년, 7년 계란 가격이 또 너무 안 좋다 그럼 좀 더 빨리 도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계란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좀 끌고 가는 성향들이 있죠. 예. 아, 예전보다 암탉이 좀 오래 사네요. 계란값 올라간 덕분에 더 오래 지금 덕분에.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근데 알값이 좀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 도태를 빨리. 좀 빨리 시키겠죠. 아까 그 유정란의 그 수탉은 얼마나 삽니까? 똑같습니다. 암탉하고 사는 거는 관심이 많으셔. 예, 잘 키우면요. 동네에서 키우면 10년 이상도 키우는데도 많아요. 아니 그 녀석은 그러니까 뭐 도태고 이런 거 없이 아 도태하죠. 같이 도태합니다. 아, 걔, 그 친구도 도태해요? 예, 같이 도태합니다. 아니 유정란을 낳는 거면 예. 저 잘 몰라서요. 예. 그러니까 알 하나당 유정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네. 수탉 암탉이 있으면 네. 네. 매일 하나씩 유정란을 낳습니까? 예. 와. 그러면 그런데 수탉이 어느 날 하루 잠깐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하루를 못 들어오면 네. 그러면 안 그날은 유정란 아닌 게 나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이 수탉 하고 이렇게 비율이 있거든요. 네. 또 자기 또 영 닭에 보면은 자기 영역들이 있어요. 거느리는 예. 영역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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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그 영역들을 위주로 또 그렇게 또 유정란을 만들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이 계란을 또 우리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부화율 테스트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솔직하게 유정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럼 계란 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계란을 난각을 보고는 잘 알 수가 없고 네. 키워봐야 테스트를 실제 실제로 부화를 한번 해봐야 그러면 아, 네. 나오는구나. 예, 네, 그러면은 거의 30판 중에 거의 다 나올 때도 있고요. 아, 예, 아, 그거를 네. 소비자들한테 속이질 않아요. 속일 수도 없고, 예, 네, 그게 다 추적 관리가 다 되거든요. 네, 네, 네. 소비자들이 먹는 계란들은 뭐 그 난각에 보면은 번호가 다 있습니다. 네,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 법적인 거를 어기게 되면은 뭐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산란의 입자까지 다 표현이 돼 있죠. 산란계는 그럼 유정란도 한 7년 정도면 도태시키고 7년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1년 정도 키우고 도태를 하죠. 그러니까는 60개월, 70개월 한다면서요. 60개월이 아니고 예. 주로 얘기합니다. 1주, 2주. 네. 예. 아, 60주. 예, 60주. 예. 아,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아, 주로. 예. 그럼 그
죄송합니다. 수탁도 네. 같이 도태입니까? 같이 도태합니다. 왜요? 거기에 그 개군에 있는 거는 다 같이 도태를 합니다. 예. 아, 하나의 그냥 그 예. 일종의 마을이라고 뭐 하는 수탁은 게... 왜요? 유정란인데 같이 도태해요. 같이 거느리던 그 예. 일종의 그거잖아요. 한 팀인 거죠, 한 팀. 한 팀이죠, 솔직한 팀으로. 한 팀이 도태되면 예. 다 같이. 그 우리가 농장에 보면 1동, 2동, 3동, 4동 있잖아요. 네. 그 동에 주령수별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 한 동이 다 같이 도태를 하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이해돼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수탁에 그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네네. 일부 다 초제지만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니까 그럼 수탁만 계속 남고. 그러니까 암탉은 도태시키는 이유가 사료에 이제 연비가 좀 떨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네. 그런데 수탁은 연비가 무관하잖아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네. 떨어지겠죠, 수탁도. 떨어져서 도태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 닭도 솔직히.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네, 네. 당연히 그동안 어울렸던 사람들하고 있어야지. 그걸 굳이 놔둘 필요가 없고 또 닭이 또 그다음 닭이 가담하려 그러면은 이게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새로운 영역이라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는 영역이 닭도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은 닭에 좀 위험하죠. 아, 그럼 이제 한 팀을 이렇게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처음 이제 한 가족이 네. 되는. 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 그렇게 잘 사양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 네. 나이 차이 별로 없는 암탉과 수탉이 맞춰서 보통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또 예. 될 수 있지. 그 이 오늘 사실 계란 가격 이제 달걀 가격이 높아져서 이제 이 이슈를 관심이 이제 생겨서 다른 분들도 관심 있을 것 같고 했는데 네, 네. 조금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이번에 그 AI 때문에 살처분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살처분을 이제 많이 하니까 계란을 낳을 닭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오른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번에 좀 유독 살처분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식으로 항상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조류독감이 이게 그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네. 이게 전파력이 좀 높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경 3km 다 살처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숫자가 많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살처분될 줄은 몰랐죠. 예년에 비해서도 요번이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한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치고 왜 그 계란의 소비가 늘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오래 끌고 온 적이 없었어요. 통상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면 정상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계란 소비가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계란을 소비자들이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 조금 올랐어도 이제 계속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계속 네, 소비도 많이 거는. 늘었습니다. 계란 소비도.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가격이라도 드시는 분들이 많다. 네,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뭐 몇 프로가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마트 가봐도 한 판에 7,000원? 네. 그게 정말 비싼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저도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원가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료값이 원가니까. 예, 사료값이 그렇죠?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 그 정도는 받아야. 예. 사료값은 왜 올라?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사료값이. 곡물 시세라 국제 곡물 시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오른 거를 반영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예. 예전에 계란 가격이 뭐 120원 정도 했다 싶으면 예. 지금은 140원, 150원까지 올라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뭐 계란 가격이 비싸다 그런 얘기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을 보호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니까 당연히 보호는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생산하는 게 원가가 높잖아요. 네. 우리가 농업이 기계화도 아니고 네. 뭐 고령화도 되고 하다 보니 그럼 이제 수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이로운 그 결과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농촌을 보호해야 합니까? 하면 대부분 보호해야 된다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네. 네. 농사 짓는 분들인데 막 그게 수입해 오면 그분들은 뭐 하냐? 그런데 이런 그렇죠. 이슈에서 예를 들면 뭐 토마토 값이 오르고 수박 값이 오르고 뭐 계란 값이 오르고 그러면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가격이 오른다는 건 생산이 줄어들어서 한 결과니까 이게 뭔가 수입의 총액이 그리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 그냥 높은 가격을 유지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가 좀 잡아드릴까요? 그러면
또 잡아달라고 잡아달라고 그러죠. 어.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런가. 참 어렵네. 같은 건데. 네. 네. 계란 가격. 예전에 계란 가격이 만 원 넘을 때도 있었어요. 한 판에? 예. 예. 한 3년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죠. 그때는 좀 비싼 거 맞았죠. 근데 지금 계란 가격은 제가 농장을 가봐도 농장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영세하기 힘들게 일하세요. 네. 그분들 보면 월급도 많지도 않아요. 예. 진짜 기초 시급 정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저는 계란 가격이 한 이 정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를 농가에 투자를 하게 하거나 그 농장을 개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듭니다. 세양 주식회사에서는 계란을 생산하는 건 농가들로부터 그럼 계란을 사오십니까? 저희가 직접 농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 예. 또 계약을 해서 그 농장에서 계란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로 다 했어요. 포장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반숙란 이런 예. 것도 만드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삶아서 반만 삶을 텐데. 네네.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쭙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몇 분을 삶으면 반숙란이 되는지 있을 테니까. 네네. 딱 그 정도 삶고 끓는 물에서 그냥 그걸 딱 드러내는 건지 물은 뜨거운 그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 마치 찬물에 라면 끓이듯이 2분만 끓이고 그대로 식히면 딱 반숙되더라 라고 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네. 그 물도 같이 식히는지 그냥 궁금했어요. 그 집에서 하는 그런 반숙 계란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그 식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대략 얘기 드리면은 이게 삼투압의 원리에서 네. 일단 소금을 좀 간을 좀 넣습니다. 소금물에 담궈서. 아. 예, 소금물에서 삼투압으로 이제 계란을 밀어 넣는데 네. 우리 난각에 보면은 만 개에서 만 오천 개의 기공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그 음식을 이 계란이 냄새를 빨아들여요. 네. 그래서 냄새 안 나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 딱딱한 껍질이 어떻게 저 그 간이 베일까 그런 예. 그 궁금해하는 예.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 삼투압으로 인해 살짝 밀어 넣는 거고 그리고 뭐 몇 도에 몇 분 삶고 이런 거는 뭐 그거는 뭐 우리 뭐 보안은 아니지만 네. 비밀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반숙으로 딱 만들어요. 스팀으로 해요? 아니면 물로 해요? 물로 합니다. 아 물로 물 끓여서 예. 물로. 그래서 물로 하기 때문에 알려줬으면 그 집에서 만들면 안 돼 반숙란. 예. 그래도 대용으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예. 안 돼. 갈수록 가공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반숙도 만들고 예. 또 온천란이라 그래가지고 수란이라는 제품도 만들고 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다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도 예.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럼 계란값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연말까지 가면 계속 그냥 안정될 것 같습니까? 예, 서서히 안정화될 겁니다. 안정화되고 특별한 뭐 다른 변수는? 예, 지금 뭐 병아리 들어간 숫자나 그런 중추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닭이 되기 전까지 닭들이 들어가는 게 네. 계속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변수는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해외에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좀 수요가 좀 빠져야, 빠져야 되는데 정말 계란이 집에만 계시니까 예, 집에만 계시니까 뭐 후라이 해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계란 소비는 좀 유지하면은 뭐 서서히 안정화 되게 그러니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라면 많이 끓여 먹고 예. 라면 끓으면 계란 넣어야지.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딴 거 없어. 네. 집에 있으니까 그냥 햇반에다 그냥 밥만 먹고 네. 네. 다른 반찬 없으니까 계란으로 해 먹는 거예요. 딴 거 없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우리 유통 구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유통 구조. 아까도 계란값이 많이 올랐는데 농가에서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유통 마진이 높은 거 아니냐? 네. 유통 구조를 개선하면 될 일이다. 지금 요즘에 중간 유통 상인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세요? 저는 그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 뭐 어디 할인점은 몇 프로 마진을 보고, 뭐 어떤 유통업자는 몇 프로 마진 보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그 식품도 마찬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마진이 없이 어떻게 유통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계란 가격이 솔직하게 많이 그 생산자 입장에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유통 마진은 그렇게 많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접 마트로 납품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직접 마트로 납품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진을 많이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6천 한 판에 6천 원 하던 게 요즘 만약 8천 원 한다면 요즘 뭐 만 원씩도 하고 막 그러면 한 판에 남는 그 유통 마진은 마트가 가져가든 어디가 가져가든 그 폭은 커졌습니까? 마트도 좀 줄였죠. 조금 그 가격을 줄였어요. 예, 좀 줄였죠. 네, 마트도 줄였고 저희 같이 그 생산을 만들어 사는 사람도 많이 줄였고. 네. 근데 지금 생산자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유통 마진은 지금 유통업자들의 마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느 정도 인건비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올 정도.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평소보다 이렇게 계란값이 올라가면 한 판의 마진이 오히려 줄어드는지 아니면 오히려 늘어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유통에서는 계란이 여유가 있으면 마진을 좀 더 갖고 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소비자들의 생각에도 유통 마진을 좀 줄인 건 사실입니다. 예. 한 판 팔아서 남는 돈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박하다. 예, 마트들도 예. 계란값은 올랐지만 예, 예. 결국은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는 농가로 주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예, 지금 어느 정도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군요. 야, 그래도 하여튼 유통 조금씩 많이 먹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유통 마진이 많은 유통 마진이 많은 거는 같아요. 그래도 오히려 더 적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유통 마진이 적은 건 사실. 우리 상상에는 한 판에 6천 원 하던 게 한 판에 8천 원 하면, 그렇죠. 6천 원 할 때 천 원 남기던, 즉 5천 원에 받아서 6천 원에 팔던 마트가 8천 원 할 때는 한 1,500원쯤 남길 것 같다. 네. 6,500원에 받아서 8천 원에 파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8,000원이 계란 가격이 8,000원으로 오르면 실제로는 받는 가격이 더 높아져서 마진 폭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저희 같은 회사들은 마진이 상당히 박하죠, 지금은. 예. 예. 왜 그러냐면 유통이니까. 원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원료 가격이 올렸는데 가격에 대한 압력은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가격에 대한 압력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유지를 하기 위한 생산이지 저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없고 거기 최종 판매처인 뭐 할인점이나 슈퍼들이나 여기도 예전만큼 마진을 많이 가져가면 또 경쟁력이 떨어지니 어느 정도 좀 조금 줄여 있는 상황이죠. 조금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들을 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닭고기 회사들은 상장을 많이 했는데 네. 새양은 아직 상장은 상장하려면 저 잘은 모르겠지만 네. 항시 영업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늘어야 되고 네,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계란 회사 중에 상장한 회사들은 뭐 계란 회사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한 군데 있긴 있는데 네. 지금 계란은 이게 항상 영업이익이 나고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질병이라든. 거라든지 그럴 때 주가에 네, 이제 손실이 너무나 이게 좀 기복이 그러니까. 심합니다. 그래서 상장하는 AI 생기면은 또 무출렁이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장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항시 이거를 이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막 시스템만 만들면 상장할 수 있겠죠. 예,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AI 그 하면 수혜주들 있잖아요. 무슨 소독약 회사 이런 거. 그런 사람 소리 합쳐놓으면 그러면 이익이 항상 안정적일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네. 연결 재무제표로 좀 좋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저희는 계란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예. 한번 나와서 인터뷰 좀 해주십사 청했는데 기꺼이. No. 저희 백브리핑입니다. 그랬더니 백브리핑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프로TV 아십니까? 그건 아신다고. 그래서 3프로TV면 내가 나가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낼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 군대 있을 때 네. 엽서대 소대장님이었어요. 그렇대. 이런 인연이.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다가 모셨습니다. 네. 예. 채팅창에서 이 프로가 군대 갔다 왔다니까 상상이 안 간다고. 양구에 있었다고도 얘기하시죠. 예, 강원도 양구의 찬바람. 예. 군대 얘기 잘 안 합니다. 자, 농업회사 법인 세양의 노준규 대표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